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주 탄생의 설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책은 참고 도서는 코스모 사피엔스 written by John Hans and transported by 김상조 출판사는 소미 미디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헨즈라는 분이 쓰신 코스모 사피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 만한 좋은 책으로는 이상희의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과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진화학자들은 진화란 것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의도를 가진 과정은 아니다.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과정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계속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진화학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이 책의 저자인 존 헨즈는 그다음에 헨즈 에드워드 윌슨은 주장하기를 진화란 것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진보의 과정, 진화라는 진보다 이렇게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습득으로부터 보다 이제 통찰력을 위한 토론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건 토론을 통해서 가치 판단 능력이 함양되어야 되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현대의 모든 지식과 가설은 이런 그 과학적인 검증이 매우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추론, 통찰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과학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론과 시스템과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 예측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과학이 되겠습니다. 베게너, 벨기에의 기상학자인 베게너의 판구조론에 의하면은 2억 년 전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그 이제 생명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억 년 전에 그 진핵세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핵세포라는 것은 기존의 원핵세포에 대해서 이제 발전한, 진보된 걸로서 원핵세포는 이제 세포 질환에 이제 그 세포의 정보인 유전자 정보인 DNA가 그냥 세포질 안에 그 여러 땀 물체와 같이 둥둥둥 떠다니는 형태였는데 20억 년 전에 이제 나타난 진핵세포는 이 그 DNA 정보 요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세포질 안에 별다른 세포막이 생기고 별다른 세포막 이중에 인으로 만들어진 세포막 안에 세포핵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핵을 잘 보존을 하는 게 이제 진핵생물이고 발전을 한 거죠. 그게 20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광합성 작용을 하던 뭐 무슨 시아노 박테리아라든가 뭐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 38억 년 전, 35억 년 전. 그러니까 그 처음에 생명이 태어나고 나서 뭐 한 1, 2억 년 후에 바로 이제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생물들도 나타나서 얘네들이 이제 지구상에 이제 산소를 많이 이제 만든 거죠. 산소가, 지구가 점점 산소가 많아지면서 생명체들이 더 활발해진 거죠. 왜냐하면 산소가 그 에너지 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 효율, 효율을 할 경우는 이제 산소는 분자 하나당 ATP, 그 에너지를 뭐 38개를 만들죠. 하지만 이제 발효 호흡을 할 경우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곰팡이, 누룩, 뭐 아니면 뭐 요구르트 이런 그 발효 호흡을 할 경우,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은 분자당 38개의 ATP를 만드는 효율을 나타내지만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딴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요거를 할 경우에는 분자당 ATP 에너지가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산소를 할 경우에 효율이 좋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발전. 하고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은 이제 그 동물들의 덩치, 식물들의 덩치가 커집니다. 효율이 좋으니까. 또 너무 많으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또 이 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한번 불이 나면 불이 안 꺼져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좋죠. 그 지금 우리 지구상의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한 21%, 질소가 한 77%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1% 뭐 22%.
산에 가면 한 1, 2% 높아집니다. 바다나 산에 가면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평균은 이제 21% 돼 있죠. 근데 22%, 23% 뭐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 그 옛날에 무슨 뭐, 고생대 말기쯤에 뭐 석탄기라든가 이럴 때는 산소 농도가 뭐 거의 한 30%까지 올라갔어요. 산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효율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생대 때그 잠자리, 지금 잠자리는 뭐 조그맣죠. 뭐한뭐 10cm나 되나? 근데 그 고생대 때의 잠자리는 한 2m. 어마어마하게 큰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무섭겠죠. 그런 큰 잠자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지구상에 이제 생명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이제 캄브리아기죠. 캄브리아기가 이제 고생대 처음인데, 캄브리아기가 이제 그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가 캄브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가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6,600만 년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그뭐 신생대나 뭐 현생대라고 그러는데, 이 중생대 때는 이제 공룡의 시대였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신생대에는 이제 그 포유류의 시대고. 그러면 5억 4천만 년 전에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인데, 요때 이제 고생대가 이제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이제 오르도피스기,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이제 그 데본기, 석탄기, 페룸기 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납니다. 2억 5천만 년 전부터는 이제 중생대로, 중생대가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한 1억 8천만 년 전까지가 이제 중생대 처음이 이제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이 이제 그 쥬라기, 마지막이 이제 백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억 5천만 년 전에 고생대의 페룸기가 멸망을 하면서 고생대가 끝나죠. 2억 5천만 년 전에 대멸종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지구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지구는 초대륙이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지금같이 5대양 6대주, 지금은 바다가 5개고 뭐 대륙이 6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프리카 대륙, 뭐 남미 대륙, 북미 대륙,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 그다음에 뭐 인도 대륙, 그다음에 남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2억 5천만 년 전에 고생대의 페룸기가 멸망할 때 지구는 대륙이 하나의 통짜 대륙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판게아죠. 그게 이제 그한 세월이 지나서 2억 년 전에 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쪼개지기 시작해서, 쪼개져가지고 이게 남미 서부, 남아프리카, 남미의 서쪽하고 남아프리카 동쪽이 그 갈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는 걸로 인해서 이 이론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륙이동설. 수학이라는 거는 또 과학하고 틀려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든가 자연 현상을 넘는 어떤 그 신적인 영역이다. 수학은 과학을 표현하는 언어다. 수학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려면은 기본적인 수학이 또 발달을 해야 되고, 수학이 기초 과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시간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상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만들었다 이거죠.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는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예언자들의 통찰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주는 카오스, 혼돈은 물이었습니다. 6000년 전에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신화에서는 태초에 물과 시면에서 나온 아톰이 자위를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기원전 2400년 전에 2400년경, 그러니까 약 4000년경에는 아톰은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고 태양이 나타나서 이 혼돈의 어둠을 물리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톰이 남자 신이죠. 우주의 탄생은 또한 알에서 시작된 걸로 많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알이 창조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중국에는 방고신화라는 게 있는데, 방고신화에서 볼것 같으면은 거대한 우주의 알 속에서 배아 상태의 방고가 혼돈 속에서 헤엄을 치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방고가 죽고 나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고의 해골로부터 하늘의 지붕이 나오고, 방고의 살에서 땅의 흙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방고로 인해서, 알에서 태어난 방고에서. 이게 뭐 인간이 태어나는 거고 뭐 동일한 개념이네요. 방고의 시체를 덮고 있던 무수한 벌레로부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700년경에 그리스의 오리페우스 신화에 의하면은 시간이 우주의 은빛 알을 창조를 하고 모든 신들과 인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양성이라는 것은 뭐 남자이면서도 여자인, 그러니까 뭐 암수 일체죠. 양성의 파네디오니소스, 파네디오니소스가 나타나서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